진짜 진짜? 나 스위스 가고 싶다. 그죠, 그죠. 나 하늘도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입니다. 제가 드디어 커버 메이크업의 장인, 뷰티 유튜버, 최애 유튜버 사배 언니를 모셨습니다. 와! 언니, 스위치랑 어? 촬영을 한다니. 제가 진짜 언니랑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계속 놓쳐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데이트를 했잖아요. 데이트를 좀 진하게 했어요. 저는 네. 언니가 한 2시간 있다 갈 줄 알았는데 밤 10시인가 11시에 택시 타고 갔어요. 네, 수제 맥주집까지 가가지고 네 맛있게 먹고. 언니가 술 진짜 안 마시잖아요. 근데 저랑 놀다가 재밌어서 술까지 마시고 갔어요. 네, 으뜸 씨 남편분이랑 이제 오빠랑 이제 오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오빠랑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로 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맞아. 그것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드디어 만나게 됐고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됐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진짜 자다 일어난 채로 그대로 이 스튜디오로 와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고 저도 이렇게 제 채널에 대놓고 이렇게 생얼로 탁 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브이로그 같은 건 해도 그래서 저는 매번 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이컨택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이제 한번 처음으로 촬영을 하면 할로윈을 약간 타깃으로 해서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언니 막 그 이거 뭐죠? 말레센말 예. 제가 그거 영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언니가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언니는 왜 천의 얼굴이에요? 왜 다 잘 어울려요? 원래 도화지가 약간 깔끔하면 네, 잘 받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쌓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이 이목구비가 메이크업 하는 걸 다 잘 맞잖아요. 이렇게요?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기술이 좋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초록 괴물로 변신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오늘 으뜸 씨가 네. 쉬얼크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실 어떤 그런 캐릭터보다도 쉬얼크가 으뜸 씨한테 찰떡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심헐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헐크 시작해볼게요. 네. 그러면 언니 저는 딱 쉬얼크 하면은 전 되게 단순하니까 쉬얼크, 헐크 여자 버전, 초록색 딱 이게 끝이거든요. 끝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덮으면 끝나요? 응. 아 진짜?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아 그래요? 응, 오늘 되게 쉬운 건데. 그럼 오늘 10분이면 끝나나? 오 빨리 10분. 진짜요? 안돼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아이고 근데 머리 너무 불편해요. 자꾸 손이 이렇게 가요. 오늘 제가 약간 주의력 집중장애가 조금 있어 지금. 저 저번에 느꼈어요. 저번에 느꼈어. 으뜸 씨가 한 얘기를 3분 이상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확확 바뀌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지 했다가 나중엔 적응이 됐어. 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언니가 나랑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오빠랑만 얘기를 하더라. 둘이 잘 맞고. 아니 오빠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 그쵸 오빠. 언니가 네. 이 웃음소리가 찐일 때 나오는데 오빠가 이 웃음소리에 빠진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재밌었네. 오늘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 딱 바르고 오는 생얼이고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예쁘게요? 아 일단 저는 으뜸 씨가 집에 갈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왜냐면 샤워실이 없대. 모든 스튜디오에 샤워실이 있어요. 아, 운동하는 데만 샤워실이 있지. 일단은 눈썹을 없애야 돼요. 진짜요? 언니 그러면 심으뜸의 얼굴은 어떤 상이에요? 약간 귀여운 동물상? 귀여운 토끼상 동물? 토끼상 아닌가? 토끼상? 토끼, 강아지, 햄토리, 파이리, 꼬부기. 파이리상이지. 저 파이리. 중학교 때부터 파이리였어요, 별명이. 그니까요. 뭐 알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뭐 그런 거 없어요? 전문적인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따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으뜸 씨가 네. 얼굴에 조화가 너무 예뻐. 조화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언니 제 얼굴 살짝 중성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얼굴 선이 좀 있어서 네. 그렇고 코가 좀 높아서 네. 그런 것 같아. 저는 제가 언젠가 삭발을 하게 될 일이 있다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삭발도 그 대머리 분장하면 돼요. 아 나중에 한번? 해볼래요? 어. 근데 대머리에서 뭐 할 건데요? 김계랑 불러서 스쿼트 할래요. 아.
제가 요즘에 심잠봉 캐릭터를 밀고 있는데 그때 심잠봉. 언니 만났을 때도 언니한테 언니 혹시 배고파요? 잠봉배를 같이 먹을래? 해서 뭐 좋아해요? 이런 거 없어요. 잠봉배를 먹을래요? 그래서 잠봉을 제가 시켜놨죠. 그래서 같이 먹었죠. 맛있었어. 그렇죠. 근데 언니가 해가 지도록 안 가는 거여서 언니 오늘 안 가려고 하나? 아니 뭐 얘기를 듣는데 얘기가 안 끝나니까 안 언제 가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고 아 타이밍 놓쳤구나. 네. 아니 뭘 갈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어 다가온다. 좀 어 인디안 되는 것 같아. 언니가 할로윈 기념이나 그런 커버 메이크업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한번 훑어주실래요? 어 뭐했지? 말레피센트부터. 네 말레피센트랑 그 발락 수녀 분장도 네. 했고 뭐 악마 메이크업도 네. 했고 뭐 좀비도 했고 맞아. 다른 사람 해준 것도 많잖아. 한국판 좀비도 했고 네 그죠. 뭐 루피. 루피 겁나 웃겨. 어, 내 입술도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입맛 따지면 이거 제가 먹는 거예요? 어떡해. 왜 먹을 생각부터 이렇게 바탕을 깔고 네. 한 톤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를 네. 스킨톤으로 잡는 게 아니라 네. 옐로우로 잡아야 돼요. 진짜요? 누렇게 뜨는 건가요? 지금 이 톤에서 밝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 베이스하는 거랑 똑같이 진짜 잘 어울린다. 초록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한테 초록색이 되게 필요한 색이래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베이스 이렇게 해달라고 샵 선생님한테 얘기하겠다. 베이스는 일단 초록색으로 깔아주시고요. 우리 으뜸 씨가 샤머니즘을 믿거든요. 으뜸님은 네, 메이크업하실 때 베이스를 몇 개를 바르세요? 저요? 저 쿠션 하나 바르는데요. 쿠션 말고 알게 된 게 마스크를 쓰면서 쿠션 같은 거 다 묻잖아요. 네. 왜 나만 이렇게 묻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정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파우더를 마무리 처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얀 색깔 그 투포스쿨? 그거 해서 네. 파우더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하잖아요. 브러쉬의 결대로 가루가 약간 이렇게 되던데요. 언니 어, 뭔가 더 두텁게 발려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를 어 헐크도 하이라이트를 한다니. 그럼요. 지금 얼굴에다가 그린 스크린 씌우면 씌워지나요? 어 씌워져요. 진짜요? 네 할 수 있어요. 으뜸 씨 뭐 어디 스위스 가고 싶어요? 얼굴에 스위스. 어 진짜? 나 스위스 나, 가고 싶다. 그죠. 나 하늘도 가고 싶어 하늘. 하늘도 넣어. 아 하늘 날고 싶어. 축구공도 넣어. 축구공 얼굴에 할 수 있어? 너무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잠봉베르. 어제도 잠봉베르. 그러네, 나도 천의 얼굴이었네. 이제 파우더를 해서 고정을 할 거예요. 으뜸 씨가 안 발라서 네. 자꾸 끼었던 그 파우더. 저 이런 거 터치 오래 받으면 자요. 벌써 잘 것 같은데? 잠이 되게 잘 들어요. 저도 낮잠 잘 시간은 없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 아니지, 눈을 감자마자 기절. 지금은 더 밝은 걸로 하이라이팅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베이스를 그린으로 깔았지만 화장이 이렇게 얹어지니까 약간 그쵸? 얼굴이 더 괜찮아지기도 하겠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오, 점점 어울린다. 그래요? 굉장히 터프해졌는데? 약간 이 턱선도도 강조되는 것 같고. 어, 맞아, 맞아요. 아, 이게 슈렉톤이 되니까 진짜 확 다르다. 그럼 언니 슈렉이랑 헐크랑 피부 톤이 달라요? 어, 좀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헐크는 좀 더 연두빛이 있어요. 어, 시력이 더 진해요? 응.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오늘 들으실 수 있겠어요? 길어서? 일단 제가 작은 편이라 좀 덩치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손도 좀 크신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머리 길이가 좀 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너무 긴 거 말고 어깨선에서 좀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 그리고 혹은 스킨헤드
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식습관은 제가 뭐 소스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타르타르와 생선가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운동 같은 취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락을 아침 인사 정도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연락을 좀 드문드문 했으면 좋겠고, 이제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저만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도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제 뭐 그런 정도. 가볍게 11가지 네. 나왔어요. 11가지예요? 으뜸씨 표정 지어볼래요? 오, 좋아, 좋아. 오, 멋있어, 근육 봐. 아, 너무 멋있어. 그냥 보면 잼민이 같은데. 운동 뭐 입혀주면 갑자기. 여기 이제 온 몸까지 스위스 갈 수 있어요. 크로마키. 스위스로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 지금. 이제 머리까지 세팅을 마치고 했는데, 아니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 안 같아. 으뜸씨는 어때요? 뭐 뭔가 그 에너지가 막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올라오는 것 올라온다. 오, 너무 멋있다. 이 왜 이렇게 하얀데?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근육이 뭔가 더 잘 보이는 느낌도 있고. 너무 멋있다.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평소에 태닝을 안 하니까요. 약간 태닝한 느낌 나요. 하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네. 좀 칠하니까 보인. 언니 오늘 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나 너무 재밌어. 그럼 우리 내년에도 해요. 내년에도 할까요? 내년엔 뭐 할까요? 내년엔 주황색 게임을 파이리 해볼까요? 파이리? 귀여운 거 하려고요? 귀여운 거. 아, 웃긴 거 할까요? 뭐든 새로운 캐릭터 나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으뜸 씨가 하고 싶은 거 내년에도 해줄게요. 근데 언니 지금 오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요? 만족도? 아니 바디까지는 늘 저는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제가 할 때도 해줄 때도 보통 여기로 끝났는데 바디가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으뜸씨가 워낙 표정도 잘 지으니까 아 이렇게 오늘 뿌듯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대로 제가 집에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관건이겠네요. 오빠 시트 괜찮겠어요? 뭐 깔아요. 네. 우리 할로윈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문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분장으로 좀 재미를 둘 수 있는 분들은 재밌는 할로윈 보내시고, 오늘 열심히 분장해주신 사배언니께 박수. 와, 감사합니다. 으뜸씨 구독자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니 고마워.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해피 할로윈! Thank you.